안녕하세요. 시간 영상 디자인과 함께하는 열린대학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텔미 이 사운드가 나왔어야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스노우는 지금 이제 진행이지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제 동문이나 또 학생 또 이제 여러분들 경험에서 아마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늦게 이제 부탁을 받고 한 열흘 됐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추천 동영상은 다른 예였지만 저는 카이 쿠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종종 이동 중에 이제 아이폰으로 볼 때 즐겨보는 이제 내용이 디자인과 이제 뭐 스티브 잡스의 이제 뭐 졸업 축사 이런 이제 일들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디자인을 베이스로 두고 진행을 하지만 오늘 함께 해주신 정말 어렵게 오신 이제 우리 동문 선배님도 계시고 또 이제 후배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노우 사이언스 다 이렇게 어렵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되는 데에서도 우리가 즐겁게 활용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많은 내용이 디자인 안에도 있지만은 카이 쿠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카이 쿠퍼 앞서서 이제 오프닝 시퀀스를 중심으로 진행된 예를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그림책을 갖고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림책 어떻게 스틸컵과 카이 쿠퍼가 진행하는 모션 그래픽과의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한번 디자인에 숨겨진 원리들을 보신다면 아하 스노우가 이렇게 재밌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005년도 제 수업 시간에 그림책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지금 시퀀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화 중에 어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떠오릅니까? Catch me if you can 아마 실루엣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타이틀의 연상이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리서치 페이스로 들어가서 만들었던 메타포 이 작품은 2006년도 2월 아메리칸 어워드 한국 최초로 수상받은 작품입니다. 전공 후보합니다. 예. 마치 영화 세븐에서 보듯이 네 가지의 악적인 요소 한 이제 젊은 남녀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도피하는 시공간을 넘어서 펼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메타포를 봤을 때 어떠한 나레이션, 어떠한 텍스트가 없이 모션 그래픽을 통해서 이야기의 전개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시퀀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책의 시퀀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연관된 내용은 타이틀 시퀀스, 흔히 우리가 오프닝 시퀀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있죠. 지금 보면은 오프닝 시퀀스는 앞서 카일 쿠퍼도 얘기했지만은 2시간 전후의 영화를 2분 이내에 요약해서 감독과 연출자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 없이 바로 영상과 음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프닝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만 있는가 시퀀스가? 아니요, 엔딩 시퀀스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의 예로 보고 있는 몬스터 주식회사는 오프닝 시퀀스가 되겠죠. 그러면 엔딩 시퀀스로 저희가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하지만 70년대 후반 졸바스가 만든 70일간의 세계 일주는 영화가 다 끝나서 가려고 자리에 일어났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컷아웃 애니메이션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오프닝,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은 이전에 영화를 주목하기 위해서 영화 시간, 상영, 메인 영화 상영 시간에 제발 관객들이 오시어해서 하나의 요약해서 재미있게 보여줬다면은 엔딩 크레딧은 엔딩 타이틀 경우에서는 저희가 메인 무비가 끝나자마자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자리에 앉게 해주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는 그러한 흥미있는 요소로 보여져 나가는 것이 바로 엔딩 타이틀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예로 쉬렉 여러분들이 1편을 보게 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가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지요. 이렇게 아쉬운 건 좀 있어갖고.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새끼 용들이. 누구예요? 동키와 용의 사이에서 나오는. 자, 이 얘는 바로 슈렉 2가 나옵니다 하는 거기에 어떤 자막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의 예고로 보여져 나오는 이러한 엔딩 크레딧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항상 영화가 끝나면은 이렇게 남들은 나가려고 해도 엔딩 크레딧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머무르고, 없을 때는 이제 실망감으로 가고 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카일 쿠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근데 영화의 시퀀스를 이해하려면은 히스토리에서 저희는 졸바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라픽에 관심 있는 분들 경우에는 졸바스는 그라픽의 거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50년대에서 80년대를 대표했던 유머러스하고 지성과 그러한 비주얼적인 분이 베이스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되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디자인,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나 벨 시스템이나 퀘이커 이런 중심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즈노모토의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의 거장인, 그래픽 디자인의 거장인 졸바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치콕 감독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영화 사이코의 살인 장면, 사오 부수 안의 살인 장면을 연출을 한 것이 졸바스의 디자인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주게 됩니다. 이에는 스틸 그래픽을 베이스로 한 디자이너가 바로 미디어의 영역으로 확장돼 나가서 자기의 말기에 그러한 영상의 세계를 펼쳐주고, 오늘날 저희는 황금 감각을 지닌 사나이 졸바스라는 칭호를, 닉네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 있고 또 익히 아는, 지금 보면 황금 팔을 가진 사나이 현기증, 그 다음에 살인의 해부가 있습니다. 현기증 같은 예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터를 볼 경우에 옵티컬 패턴을 이용해서 지지가 어지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티고 경기증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옵티컬 패턴이 주마운트에 나가면서 눈동자로, 킴노박의 눈동자로 이제 주마운트입니다. 다시 킴노박의 얼굴이 줌인되면서 이제 메인 무비가 시작돼 나갑니다.
이처럼 그래픽을 베이스로 했을 때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을 졸바스는 잘 잡아서 진행해 나갔다는. 그 다음에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경우에서는 영상의 부분을 지금 잘 보듯이 마치 게스트의 그러한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닝 타이틀에서는 사각형의 검은 사각형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주 괴기스러운 팔 바로 나올 즉 뭐라 그럴까요? 추석 좋은 캐릭터가 아닌 주인공의 팔을 암시하듯 이러한 팔로 주인공이 앞으로 펼쳐질 것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살인의 해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나토미 해부를 컷아웃으로 해체해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카지노 경우에서는 주인공이 차 문을 여는 순간 괴물과 함께 차가 폭발합니다. 주인공은 오렌지 톤이 화염 속에 점점점 검은 실루엣으로 레드 톤으로 바뀌는 화염 속에 사라져감과 동시에 화면의 시퀀스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그래픽 톤에 마치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의 어지러운 그러한 네온 사인 조명들로 바뀌어가면서 타이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에는 앞으로 나올 카이 쿠퍼의 그러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솔바스는 타이틀 시퀀스를 이미지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카이 쿠퍼는 바로 타이포그라피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매칭된 모션 그래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중간에 바로 그래픽적인 패턴으로 보여져 나가면서 메인 무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다시 아까 끊어졌던 화염 속의 주인공이 추락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퀀스, 영화에서 시퀀스는 그림책에서 갖지 못하는 하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뭘까 우리 학생들? 영화와 그림책의 차이. 사운드죠? 그쵸? 자, 지금 카지노 경우에서는, 바의 마트의 순환곡이, 아주 장엄하게 울려지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인공이 나오나, 추락해간다라는. 그러면서, 동시에, 배경의 화면은 사실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다시 사실적으로 주인공이 추락해가는 장면은 바로 솔바스는 그 지옥의 암시적인 그런 어두운 부분, 카지노의 그런 타락된 이미지 부분을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퀀스. 그래서 바로 앞으로의 영화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바로 관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이러한 예들이 바로 오프닝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 카일 쿠퍼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카일 쿠퍼는 어떠한 오프닝 시퀀스들을 만들었는가? 아까 했었지요. 나오는 영화 세븐은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보듯이 사실 SVN이 나와야지 되는데 위 대신에 7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익혀지는 것은 세븐이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이에는 성경에서 7가지 죄악을 바로 하나의 주인공 캐릭터 존도가 살인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된 직자의 자기가 그 플래닝을 적어가는 그러한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의 시퀀스에 보면은 이 세븐이 마치 지금 타이틀 감독이 뭘 잘못했나 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이 세븐이요. 초점이 안 맞은 것 같은. 이 애는 바로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 그 살인자인 존도의 그런 이렇게 심정을 과대망상증 같은 피해망상증 같은 이러한 애들이 바로 타이포그라피와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의 그 느낌을 괴기스럽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 바로 이러한 감각은 또 카일 쿠퍼만이 갖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우측에서 보는 것은 어떤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입니까? 스파이더맨. 네, 맞아요. 사실 코믹북에서부터 시작된 스파이더맨의 이미지 소스들을 갖고 진행돼 나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마블 두 번째 레드 바탕에 마블이라는 강한 텍스트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예는 수백 장의 코믹북스의 그러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마블이라는 이러한 타이포그라피가 이제 페이드인돼서 오게 되죠. 지금 이제 그러면서 거미줄에 엉켜진 이제 스파이더맨의 복잡한 이러한 이제 상황들의 시퀀스가 시작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림책의 시퀀스와 함께하는 카일 쿠퍼를 왜 제가 카일 쿠퍼를 선택해야만 했는가 하는 예를 하나 카일 쿠퍼가 만든 오프닝 시퀀스 패닝 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텍스트 패닝 룸 굉장히 과감하죠. 배경 위에 타이포그라피를 띄웠습니다. 지금 얘는 빌딩의 텍스트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판 사인물로 보여지는 이러한 연출을 카일 쿠퍼는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달리는 게 좋은 게이지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 아마 제부의 우산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자, 사실 흑백 영화였지만은 이제 디지털 기술로 컬러링이 이제 입혀졌죠. 자, 제부의 우산을 보면 저는 류제슬 씨의 노란 우산을 봤을 때 제부의 우산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오프닝 시퀀스의 느낌이 류제슬 씨의 이러한 탑뷰에서 봤던 등장하는 스틸컷이지만 바로 영화의 시퀀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 예는 다음 제가 소개할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마스티코스의 예와 관계되겠습니다. 마스티코스는 프랑스 출신의 젊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그림책은 딱 두 권, 비밀의 집 한 권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두 권입니다. 근데 워낙 정확하고 그 다음에 방대한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책이기 때문에 두 책 다 볼로냐 북페어에서 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비밀의 집에서는 마치 유명한 작품들을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주인공이 곳곳을 다니면서 열쇠 키를 갖고서 방문을 열 때마다 숨은 거장의 작품들이 나오는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배경 그림이 익히 잘하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몬드리안. 예, 제목은 뭐 그렇지만 몬드리안. 네, 구성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어느 날 이제 지금 이제 보는 잃어버린 천사들 그림책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우연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구나.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와서 집에서 보면 볼수록 아주 매력적인 그림책. 앞서 얘기한 두 개의 마스티코스 경우에서는 미술관을 콘텐츠로 만든 그림책, 평생 만든 그림책의 컨셉이 미술관입니다. 작품이요.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에서 보여주는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몬드리안의 구성 A를 중심으로 시퀀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듯이 뭐든지 영화나 그림책이나 동화를 봤을 때 항상 주인공은 어때요? 똑똑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뭔가 모자란 듯이 항상 창밖을 멍하니 보는 듯한 지금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의 주인공 엘로아도 역시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미술관으로 스쿨투립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든 것을 봤을 때 보면은 다른 애들은 선생님을 쫓아서 가는데 엘로아는 뒤에 처져요. 아, 싫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술관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오늘 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따 학교로 돌아가서는 원고지에 감상문을 제일 인상에 깊었던 것을 하나 정리해서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다른 친구들은 눈이 반짝반짝한데 엘로아는 뒤에서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찾아서 가는데 얘는 준비가 안 됐어요. 1층부터 가는데 흥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의자에 앉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보죠. 근데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 보니까 안내 아저씨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다시 두리번거리는데 한 작품에 비너스가 울면서 얘야 내 애기를 찾아줄 수 있니? 라고 부탁을 해요. 두리번거리는데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나간 아기가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구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주겠다고 갑니다. 근데 두리번거려요. 어디 가도 아기 천사는 없어요. 그랬을 때 한 자화상 얘기를 해요. 자, 너 그림 속으로 들어가봐. 나는 너라면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갈 텐데 살아있다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의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얘야 생각해봐라. 너 어떻게 아기 천사가 그림에 밖으로 나올 수 있겠니?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아기 천사를 찾는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명화의 아님은 조각상에게 물어보면서의 이러한 얘는 숨겨진 작품의 이름, 작가를 찾는 듯한 이러한 얘를 즉 지금 그림책은 30여 개의 거장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에서 보여주고 또 이 내용이 전부 그림책이 있기 때문에 맨 책 나중에는 각 그림에 대한 작가와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막스 디코스는 전부 그림책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콘텐츠로 했기 때문에 각 나오는 작품은 사실입니다. 사실적이지만 이야기를 판타지로 풀어가기 위해서 마스 디코스는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의 컨셉을 팩션, 그러니까 허구적인 요소와 사실적인 요소 두 가지를 믹스해서 일반 독자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듯이 누군가 자 천사가 절로 들어갔을 거야 저 그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얘기하지 사람인가 봤더니 저기서 뒤틀린 사람 얼굴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이죠. 그리고서 보는데 자 왼쪽에 여러분들 모드리안 작품 왼쪽 위에 지금 엘로와 달빈트를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조그만 하얀게 뭐가 떨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저건 뭐냐? 효숙이 뭐야? 어? 안 보여? 마음이 착한 친구들만 보여요. 자, 깃털이 떨어져 있어요. 자, 이 애는 우리가 영화나 이야기를 풀어갈 때 항상 키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 애는 아, 천사가 저 안으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보는 독자로 하여 처음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한두 번 읽고서 아, 이 내용이구나라고 이해가 돼 나가겠죠. 그러면서 엘로아가 몬드리안의 구성에 들어갑니다. 자, 2D의 평면적인 몬드리안의 작품이 지금부터는 밑에 들어갈 때 바로 어때요? 3D로 바뀌어지면서 맨 위에 하이라이트 엘로아가 지금 탑 위에서 보고 있는 이 애는 아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 패닉룸을 연상이 됐었어요. 이 장면을 봤을 때요. 그러면서 마스 디코스가 카일 쿠퍼의 열렬한 팬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을 부탁을 받았을 때 이어서 설명하는 예면 저희가 동문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이제 지금 오신 분들 중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카일 쿠퍼, 스노우에 있는 카일 쿠퍼를 이해하면서 또 그림책의 시퀀스로 이렇게 그림책이 앞으로는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또 디지털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맨 위에 올라간 엘로아는 지금 바로 맞은편 건물 빌딩에서 보여지는 텍스트가 아까 패닝룸에서 봤던 오프닝 타이틀 크레딧 올라오는 그 크레딧 타이틀이 마치 아까 제가 건물에 뭐라고 했어요? 그 사인문 같은 간판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하, 엘로아가 천사를 발견했어요. 지금 희미하지만 천사가 바로 여기서는 몬드리안 작품이 바로 큐빅으로 바뀌어서 아기 천사가 저쪽 노란 화면 뒤에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밭은 잠자리 채로 아이를 이제 포도알 유인해서 이제 아이를 아기 천사를 데려오게 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몬드리안의 큐빅 갖고 오는 걸 잊었어요. 왜? 아기 천사는 엄마 품에 같이 있다가 몬드리안의 큐빅을 갖고 놀려고 그림 밖을 엄마는 떨어져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아가 생각할 때는 남들 친구들이 생각하는 엘로아의 캐릭터는 멍청한 엘로아예요. 항상 조는 엘로아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자, 엘로아는 맞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아기 천사 보고는 꼼짝 말고 여기 있어 하고 몬드리안의 큐빅을 찾으러 방으로 가서 다시 갖고 오는데 이제 여기부터 환상의 판타지가 진행돼 나갑니다. 여기에는 제가 한번 멀티미디어 부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엘로아는 참 싫어요. 뒤에서 가기 싫은 스쿨티비. 지금 다른 친구들은 반짝반짝 듣는데 관심이 누군가 들리는 소리,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너스가 울면서 얘기해요. 얘야, 내 아기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자화상의 얼굴이 얘기한 대로 그림 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디에도 아기 천사는 없었어요. 단 포도 하나를 키죠. 얻어서 포도알을 갖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도알도 키워드적인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저를 쉬게 하느라고 배터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잠깐 쉬죠. 경고를
앞에 지금 보고 계시지만 그림책은 이러한 영상의 묘미를 안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봤습니다. 걷는 사람이 엘루아와 아기 천사를 구출해냅니다. 자, 이런 게 디지털의 묘미입니다. 그림책과 영상이 함께하는 말, 앞으로 그림책은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진화해 나갈 것이죠. 아, 친구들 역시 기다리고 있어요. 쟤는. 자, 지금. 이 장면을 잠깐 보면은, 엘루아가 이제 선생님이 내가 부른 작품은 했을 때 뭘 얘기했겠어요? 손 들고서 아까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했겠죠. 선생님 어때요? 지금 제일 우측에 있는 애, 등질 났어요. 또 자다가 공창 두들기는 소리에 제, 그래요. 엘루아는 굉장히 슬픕니다. 엘루아는 굉장히 속상해서 왔죠. 그 시간에 스쿨트립을 갔다 와서 참 슬펐어요. 또다시 바보가 돼서 집에 와요. 얘한테는 엘루아한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서 오늘 본 것을 글로 잘 정리해 와라라고요. 그런데 뭐가 떨어져요? 가방 안에서 뭐가 떨어지죠? 정민아 뭐 떨어졌니? 깃털이 떨어졌어요. 이럴 땐 아는 학생들이 참 좋아요. 자, 깃털이 떨어진 것은 자, 일러스트레이터의 이제 연출력이 됩니다. 저 역시 그림책 작가로서 2000년대 멀티미디어 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는가. 이 이해는 바로 프로그램에서 비기너였기 때문에 그렇죠. 디렉터를 해나가는데 프로그램을 익히고 다행히 저한테 가진 자산이라면 많은 그림책 소스, 제가 만든 이미지 소스가 있었습니다. 만들어가면서 하나 스스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옛날부터 제가 그림책을 만들 때부터 저는 바로 감독 디렉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캐릭터도 만들었어야 되고 글을 썼어야 되는 스크립터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배경을 만들고 캐릭터에게 어떠한 옷을 입혀야 되고 어떠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미 연출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제가 저한테 부족한 것은 영상에 있어서 메인 프로덕션 움직이는 이러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은 또 지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는 이 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림책 작가가 바로 독자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저는 오늘 그림책에서 막스 데코스의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에서 두 가지 다른 그림책 작가를 소개하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이 엔딩에서 저는 모리스 샌달의 괴물들이 사는 곳이 연상이 됐습니다. 이 깃털을 보면서 아이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서의 불쾌 정서가 다 사라지고 유쾌 정서로. 아, 맞아. 내가 아까 경험한 것은 꿈이 아니었어.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곳을 봤을 경우에도 바로 괴물들이 사는 곳을 여행을 하고 와서 긴가민가 하는데 바로 방 안에는 따뜻한 엄마가 만든 수프가 있으면서 그 전까지 엄마한테 야단 맞았던 그러한 불쾌 정서가 사라져가는 연출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깃털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레몬드 브릭의 바로 스노우맨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이 눈사람과 북극 여행을 하고 옵니다. 그날 밤 너무 행복했어요. 잘자 눈사람 내일 보자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밖을 봤는데 햇빛이 찡찡 내리쬐는 거예요. 참
창밖을 보니까 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인공은 너무 슬프게 내려갑니다. 마당으로 나갔을 때 눈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은 내가 꿈에서 눈사람과 놀았던 것은 꿈이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잠옷에서만 주머니를 이렇게 뒤질 때 거기에서 파란 목도리가 깃털처럼 나타납니다. 이에는 눈사람과 북극 여행을 갔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줬던 선물입니다. 자, 그림책의 묘미는 이처럼 그림책의 작가가 흐름을 하나의 정말 소외됐던 아이가 영웅으로 바뀌어가는 하나의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이러한 포인트를 갖고 진행돼 나가면서 연출로 그림책의 시퀀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엘로아는 다음에 바로 좋은 감상문을 써서 학교에 제출하면서 깃털과 났을 때는 아마 모든 친구들의 영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캐릭터는 누구죠? 라따뚜이예요. 자, 라따뚜이 보잘것없는 쥐였어요. 그런데 이 쥐한테 라따뚜이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요리사, 사람도 되게 힘든데. 근데 정말 영화 속에 사람을 가르치는 쥐가 사람을 가르쳐서 요리사로 만드는 그러한 상상의 요리사로 캐릭터가 이끌어갑니다. 자, 이처럼 지각 영상 디자인은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스노우의 카일 쿠퍼와 함께하는 모션 그래픽의 시퀀스와 연계한 그림책의 시퀀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스노우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